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스스로 씹거나 뽑거나 하는 행동을 맞아요.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하시는 건 다 하셨고.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조금 혼내기도 할 거예요. 네. 대개서는 기르지 않는 게 맞는 종류.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환경 내에서 놔두면 이것도 부시고 저것도 부시고 요것도 부시니까 야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네. 어떤 이니시에이팅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충격이었어요. 강아지. 네, 개는 뭐예요? 야생에서. 잡아먹잖아요. 제가. 언제든지 개에게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키웠는데 애기 강아지. 애기라도. 두 달짜리였는데. 독사제가 한 마리 애기 갖고 올까요? 네. 날개깃을 끊어낸다는 거는 생애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새는 비행을 목적으로 태어난 동물인데 자신 스스로 자신의 비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살기 싫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떡해. 살기 싫다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 코카투의 문장이 있는데 혹시 전업주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직장인.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 야생에서 대략 한 9마리 정도 생활을 해요. 무리 생활을 네. 한다. 장시간 시간을 비우게 되면, 다리를 비우게 되면 네. 엄청난 트라우마, 더 나아가서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웬만해서 누구한테 잡아먹히진 않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앵무새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 집에 자기를 공격할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자, 창문 바깥으로 뭐가 보일까요? 그런 들리는 소리나 네. 아! 대부분의 사람 까마귀 같은 것도 주변에 있어요. 까마귀만 있을까요? 네. 매도 있어요. 밤에는 심지어 부엌도 있어요. 그것이 입구 밖을 떠나서 자신이 혼자 있다는 자체가 얘네를 두렵게 만들어요. 혼자 떨어져 랄랄랄라라 유후 하고 돌아다니던 모든 앵무새는 다 잡아먹혔죠. 색을 비우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성적으로 성숙했지만 약을 처방하게 되면 뭐 30일, 60일 정도 보통 먹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행동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저에 있는 문제 개선하지 않고는 또 동일한 문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먹이를 주는 방법과 먹이의 다양성부터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먹이를 주는 방식이 이른바 자율배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포리징 토이라는 걸 보셨나요? 제가 숨겨놓고 찾는 거예요. 특정한 미션을 달성했을 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화장실 휴지심 있죠? 그 휴지심 안에 하나를 집어넣고 뭉쳐요. 놀이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놀이일 수도 있고 또는 네. 노동일 수도 있어요. 아니, 새를 노동시키면 어때? 학대 아니야? 아니에요. 먹이를 그냥 주는 게 오히려 새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어요. 먹이를 최대한 어렵게 주세요. 너무 신선하고 또 충격적이고 먹이는 절대 넘쳐흐르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먹이의 구성과 먹이의 다양성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안 먹어요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애들이 소세지를 주면 소세지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김치나 오이를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먹는 방법은 뭐예요? 굶겨요? 굶길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뭐 굶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잡혀갈 수도 있겠죠. 얘가 좋아하는 먹이와 관심 없는 먹이를 적절히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책에서 씨앗류를 네. 줘야 된다라고 씨앗을 싹 튀어서 주는 건 네, 네. 영양학적 측면에서 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네, 네, 네.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씨앗이 대부분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료로 들어오는 씨앗들이 해바라기 씨 이런 거요? 네. 학사 까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샤워 부분이에요. 매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정도씩. 다 확 적게. 자기가 적고 싶으면 완전히 젖히고 싫으면 조금 하다 말아요. 근데 샤워를 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뭐 어떤 도움들이 되는 거예요? 앵무새의 깃털은 네. 우리의 머리카락과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털과 깃털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깃털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을 못 밀어내잖아요.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깃털이 깃털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물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앵무새의 이 피부가 매우 얇아요. 그럼 여기에 오염물질이 묻으면 미친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깃털을 뽑는 촉발. 요리를 얘네가, 하는 네 요리 자체 담배를 핀다든지 네. 향수를 뿌린다든지 그런 냄새 전부 다 모든 프레그런스 다 집에 향수 나왔다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요? 네 앵무새 키우는 사람 담배 당장 끊어야 되고 향수도 뿌리면 안 되고 화장품도 써서는 안 돼요. 냄새는 좋은 거 바르고 나서 우리 예쁜 걔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돌았나 나한테. 진짜 엉망으로 키우고 있었네요 제가. 엉망으로 키운 건 아니시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놀거리예요. 새장을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새장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시중에 판매하는 새장 중에서는 없어요. 저런 새를 위한 새장이 국내에는 없어요. 지금 그 새장은 쓰레통에 버려야 되는 새장이고 고물상에 빨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4m 정도 되는 새장입니다. 2m, 2m, 4m 그렇게 크게요? 되게 작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8에서 12m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네. 세공도사님이 하루 종일 댁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밖에다 놓으면 또 고양이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은 당연히 강구하셔야 돼요.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네.
일단은 공간을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쉘터를 붙여주면 되고 안전망을 쳐주면 돼요. 거기 들어가는 돈은 기껏해야 2-300만 원이에요. 얘의 삶은 앞으로 80년, 70년 동안 계속돼. 그 케이지 하나 사면 20년 써요. 그 두 마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사람이라고 하는 몇십억 원어치예요. 아직 심각한 중증은 아니에요. 발가락을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장 내의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소형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텃밭이거든요. 흙을 넣고 이 안에서 식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먹게 만들면 걔네에게는 엄청나게 다양한 게 됩니다. 어머 너무 좋다. 다만 네. 태공이한테는 3분이면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고요. 중대형 앵무를 기르는 분들은 자신이 기르는 중대형 앵무 숫자 곱하기 10이나 20 정도의 다양한 뜯어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앵무새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네. 많지 않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오죽하면 뭐 제 유튜브에도 네.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잘못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아이를 기르는 거와 관련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에 비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누군가가 그 종을 기어이 기르겠다라고 하면 아이를 기르는 것에 제가 봤을 때는 10배 10배 가지고는 안 돼요. 한 1만 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앵무새에게 원하는 것을 충분히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납치해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을 기를 때에는 누굴 탓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내 잘못이고 가장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그 녀석들이에요. 그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을 저는 좀 동물을 기르겠다는 분들 최소한 이런 책 하나 를 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 끝내가지고는 안 돼. 한 두세 번 더 오세요. 네, 네 진짜 그래야겠어요.